있어요? 지난번에 인재 영입위원장 제안을 받았을 때 왜 거절하셨어요? 정식으로 제안받지 않았습니다. 아, 문재인 대표하고 두 분이 이렇게 대화하시면 고향도 같으시고 잘 될 것 같은데 가끔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새누리당이 계속 이기는 줄 아느냐,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신뢰할 수 없는 야당보다 익숙하게 실망주는 새누리당을 찍는 거 아니겠느냐. 혁신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바로 혁신입니다. 거듭나고 야당 바로 세우기입니다. 문재인 대표도 혁신을 안 하겠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선통합 후혁신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거 잘 안 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왜 그래? 서울 노원병의 안철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국회 의원은 지금 몇 년 차죠? 지금 이제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재보궐선거로 예. 이제 제가 등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들보다는 1년 정도 짧습니다. 예, 얼마 전에 9월 19일인가요? 이제 정치 입문 3년 무슨 간담회 녹음하고 계셨잖아요. 정계 입문은 3년 차시고. 네, 대선 출마하면서 예. 이제 그렇죠. 정치에 처음. 2012년. 이제, 예,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회에는 3년 차시고 그렇죠. 예. 노원병. 거기 원래 이제 그 정의당의 노회찬 전 의원님. 예. 지역군데 최근에 뭐 그쪽으로 지역을 옮기셨다는 얘기가 들려요. 어떻게 예. 정보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그 뭐 국회의원 출마야 네. 그 정치인들이 판단하고 선택하는 예.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노회찬 의원이 진보 정당 몫으로 나오면은 야권이 이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 새누리당 그다음에 새정치연합, 정의당이 3파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노회찬 의원도 막강하신 분이잖아요. 예, 뭐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죠. 예, 문재인 대표가 오늘 아침에 어떤 행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먼저 단합을 한 이후에는 선 단합 이후 통합.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통합 전당대회를 치르자 이런 주장들이 당내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통합을 위한 방안으로 단합을 전제로 해서는 그런 통합 전당대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아, 이런 말을 했대요. 근데 저 안 의원께서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통합 전당대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 그 논의에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저는 혁신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혁신 없이 통합만 하면 그건 사실 봉합이죠. 네. 아무런 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사실 지금 저도 지역분들 많이 만나 뵈면서 하시는 말씀들 많이 듣는데요. 네. 왜 새누리당이 계속 이기는 줄 아느냐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씀은 신뢰할 수 없는 야당보다 익숙하게 실망주는 새누리당을 찍는 거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 표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100점 만점이 10점인데 우리 당은 그보다 더 못하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신뢰를 못 받는다는 건데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국민들 눈높이에서 20, 30점이라도 받아서 그렇게 익숙하게 실망감 주는 새누리당보다는 좀 더 믿고 국가 경영을 맡길 수 있겠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뢰를 하려면 혁신이 필요하다는 그게 말씀이죠? 이제 바로 혁신입니다. 예. 거듭나고 야당 바로 세우기입니다. 그게 없이 단순히 통합만 해서는 그냥 봉합 수준이고 여전히 국민들은 그 신뢰하지 못하는 눈으로 바라볼 네. 테고 그럼 선거는 암담한 거죠. 근데 혁신을 또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야권이 분열돼가지고 예, 예. 야권이 많은 그런 다자구도가 예. 되면은 또 여당이 어부지리를 얻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예, 하는 예.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 그래서 둘 다 필요합니다. 저도 드리는 말씀이 둘 다 필요한데 네. 그런데 통합만 하고 혁신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저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렵다. 여전히 그러면 정말 계속 일본처럼 야당만으로 계속 할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표도 혁신을 안 하겠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은 우선 당 안에 비주류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대표에 대해서 책임을 예. 지금도 요구 묻고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은 우선 야권 구도 자체를 좀 단일 대우를 갖춰놓고 나중에 혁신을 하자. 선통합 후 혁신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거 잘 안 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 그렇게 안 될 걸로 보시죠? 예를 들면 그 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크게 통합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네. 그러지 않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당 바깥에 나간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도 없고 네네. 그 사람들 그런 의지도 없을 겁니다.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선혁신 후통합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대체로 이제 그 박영선 의원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 이런 통합 행동이라는 그 중도적 성향의 모임이 있잖아요. 예. 그쪽에서 주장하는 게 이제 어제 입장문을 발표해서 문재인 대표에게 이제 뉴 파티 구상을 좀 밝혀라 하니까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단합하면은 통합 전당대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문 대표가 말씀이 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통합 행동의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그 무슨 반대하시는 겁니까, 그럼 안 의원님은? 그 말씀하셨듯이 네. 둘 다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병행 가능하다고 봅니다. 병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 통합에 매몰돼서 혁신을 하지 않은 게 지금 계속 반복돼 왔지 않습니까? 예. 이제 더 이상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지금 저 혁신의 내용에 대해서 안 의원님께서 낡은 진보 청산 그리고 뭐 당내 부패 척결 인재영입 네.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추가로 나옵니까? 어떤 방안을 좀 낡은 정보 이렇게 진보 이렇게 청산하자 좀. 그 원래는 저 혁신위원회에서 예. 그걸 했어야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문 대표도 제가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그 방향이 맞다. 제가 예. 이야기했던 3대 방향. 네네. 그리고 그걸 혁신위원회가 했어야 됐는데 못했다. 그렇게 네. 저기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요. 먼저 그 부패 척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3대 원칙과 5가지 그 실행에 옮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문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답을 안 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그것부터 예. 하겠다고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저를 위해서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예. 제가 그 안을 내놨을 때는 그 정도가 국민 눈높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겁니다. 즉 그 정도를 우리 당이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국민들도 다시 한 번 더 아, 저 정도를 한다면 한번 믿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혁신의 이제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치하는 분들이 뭐 큰 방향에 있어서 좀 어긋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저 산을 갈 수 있느냐. 예, 지름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좀 멀리 돌아가더라도 빙빙 돌아가더라도 정상에 아무튼 올라가면 되는 것이냐 이런 뭐 논쟁이 옛날부터 예, 있었다고 예.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낡은 진보 청산 그건 뭐 해야 된다라고 누구나 예. 공감은 하는데요. 그걸 이제 개념 규정부터 사실 좀 쉽지가 않거든요. 예, 낡은 예. 진보가 뭘 얘기하는 건지 아마 보는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있죠. 예, 예. 국민들이 아 저 사람들이 어떤 진보 옛날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의 그 낡은 훈장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고 제대로 혁신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줘야 되는데 예. 어떻게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 부분 이제 저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또 저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그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제 생각을 밝히고 그것을 시작으로 논의가 촉발되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정말 핵심적인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네. 뭡니까? 핵심적인 질문들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왜 새누리당은 40% 정도의 지지를 계속 받고 있는가? 왜 우리 당은 그 새로운 인재들이 영입되지 않고 자꾸만 노쇠해 가는가? 네. 왜 우리 당은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성장. 이런 여러 가지 네. 그 질문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그 논의를 촉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질문들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지금 국감 끝난 뒤에 발표하실 낡은 진보 청산 방안 중에 일부입니까,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 한번 우리에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 질문을 해보자고. 질문을 던져보자. 예, 질문을 던져보자는 예. 게 제 제안 중에 하나입니다. 야권 안에서 예. 그걸 계기로 논쟁이 벌어지면 그렇죠. 의미 있는. 예. 예, 이런저런 근본적인. 예를 들면 부패 척결은 그 어느 정도 그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권에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권한을 주는데. 위임해준 거죠. 그러면 그런 권한을 받는 사람은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자격이 예.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어느 정도 그게 합의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은 논란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제 그 낡은 진보 청산 같으면 큰 대의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그렇겠죠. 지금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 방향성에 대한 논의들은 예. 활발하게 이제 그 제가 문제를 던지면 그걸 시점으로 해서 좀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그 인재 영입 관련해서 약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 예. 보충해서 질문을 드린다면 그 어떤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을 국민들이 기대하기도 하지만 예. 또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이 나오면 실망한 것도 예,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님처럼 정치하시기 전부터도 좀 유명하면서 지명도도 있으면서 참신한 사람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예. 그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어느 정도 기준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작년에 대표할 때 당직 인선을 위해서 그 인재 풀들을 열심히 네, 살펴봤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당에서 가장 좀 취약한 분야가 세 분야가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경제입니다. 네, 경제 분야. 경제 전문가가 네. 굉장히 그렇다. 적습니다. 두 번째는 IT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네. 네. 세 번째는 외교 분야였습니다. 아, 외교 분야. 예. 네. 네.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제가 가졌던 문제인식이 이제 미래 집권하고 국가를 경영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가장 필요한 그 세 분야가 바로 그 분야였던 네. 겁니다. 네. 경제 분야, IT 과학기술, 그리고 외교. 외교. 이게 필요한데 그 인재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그 총선 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분야의 사람들을 저는 많이 충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직접 좀 안철수 의원님이 적극 나서시면 예, 예. 많이 좀 데려올 수 있겠네요. 왜 그 지난번에 인재영입위원장 제안을 받았을 때 왜 거절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재영입위원장을 정식으로 제안받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안했는데 거절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문 대표가 저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실무선을 통해서 그 의사를 전달을 해드렸는데 전달 받으셨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받았습니다고 했는데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제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식적인 그래서 예, 제안을 못 받았습니다. 직접 간접적으로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문 대표가 영입위원장을 맡아주십시오 하면 맡으러 기사가 있어요? 안 의원님? 인재 영입에 관련돼서 그러면 그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느냐가 그 문제가 있습니다. 책임? 예. 그 권한은 당대표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천을 준다. 그렇죠. 뭐 그런 의미겠죠. 공천은. 네, 그런 거 포함해서 사실은 네.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권한과 책임이 반드시 이렇게 규정이 돼야 됩니다. 같이 가야죠. 그런데 네.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어떤 자리 제한 이건 그 저기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역으로 하면은 인재 영입위원장은 문 대표가 직접 맡거나 또는 다른 분한테 인재경을 맡기려면 강력한 예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그 알겠습니다. 좋은 분들을 약속할 수 있는 거죠. 예.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는 거죠. 문재인 대표하고 두 분이 이렇게 대화하시면 고향도 같으시고 잘 될 것 같은데 가끔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고등학교가 다르잖아요. 예. 고등학교 선후배가 아니어서 그런가 보죠. 혹시 두 분이 예. 정치 국회의원 경험이 많지 않아서 뭐 그런 것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고요. 아니면 두 분 다 이제 성격이 어떤 정치적인 대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다양한 분석은 있는데 안 의원님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분야에서 지금까지 일을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중에서 제일 오래 했던 게 그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건 이제 그 작은 회사 벤처 기업 같으면 사장은 사실상 그 영업 총괄입니다. 예. 거기에서는 그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인 것이고 저는 10여 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그 문제는 없었습니다. 소통에 문제 없었다. 그리고 정치권에 들어와서 3년 동안 다른 분과도 한 번도 그런 서로 이야기가 다르다든지 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죠. 문재인 대표가
다른 분들하고도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다음에 정치 토크에 문재인 대표님을 문재인 대표로서 해명 기회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네요. 예, 좀 또 다른 또 좀 세밀한 얘기긴 하지만 이번 혁신 김상곤 혁신위가 발표한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선출직 평가위원회. 그래서 예. 이제 컷오프 공천 때 그 위원장 인선을 놓고 지금 당내에서 조금 갈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좋은 동국대 교수 위원장 뭐 내정했다고 하는 보도도 나고 그러는데 예. 뭐 안 의원님은 반대하시는 걸로 그렇게 소리가 들려요? 반대하십니까? 그러면 그분 인선에? 그 우선은 야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번 뭐 실패했다고 다들 평가하는 그 지난번 총선 때 19대 총선 때 공심위원을 예, 하셨었죠. 하신 분을 예. 굳이 또 그 위원장으로 부탁드릴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당내에서는 지금 서로 그 신뢰를 하지 못해서 갈등의 골이 깊은데 예. 그걸 굳이 고집하는 거는 그건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대안을 좀 추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대안으로 여러분들이 사실은 계실 수 있죠. 네. 한번 문 대표한테 말씀을 좀 드리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문 대표 주변 분들 얘기가 그 위원장을 찾기가 쉽지 않다. 예. 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고민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예. 한 번도 저한테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보시니까 회사를 하시는 거하고요. 예. 그다음에 국회의원. 정치를 하시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전문가로서 혼자서 일을 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건 네. 의사 때 또는 IT 전문가였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은 이제 회사를 창업하고 경영자로서 그 500명 정도 직원들 이제 관리를 했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은 이제 대학 교수로서 대학 원장으로 이제 그 학교 행정을 네. 했던 그런 예.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정치를 하면서 당 대표로서 그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요. 네. 그 관리의 난이도를 따지면 회사가 가장 쉽습니다. 관리의 난이도. 예, 난이도로 따지면. 그런데 그 회사 관리했던 것과 그 다음에 학교 그 대학원장 내지는 학장으로서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네. 대학이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예, 대학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게 그 대학은 회사보다는 훨씬 더 수평적인 조직이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설득을 해야 되고 권한 위임을 하기는 힘듭니다. 교수님들이 또 보통들이 아니시죠? 예, 예. 설득도 그래서 어렵고요. 뭐 모두 다 스스로는 다 총장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20명 정도 되는 교수님들. 이제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20분 전부 그렇죠. 1대1로 전부 설득을 하고 예. 어느 정도 논의가 모아지면 그때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서 통과를 시키거나 그랬습니다. 근데 정치는 어떻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그런 거예요? 예. 네. 거의 뭐 10배 이상 더 힘든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이유가 뭘까요? 정치하시는 것이?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이유가 그 어떤 우리 당을 보면 조직적인 규율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정당이 원래 좀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네. 상대적으로 보면 새누리당 쪽은 어느 정도 조직적인 규율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거기는 이제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당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우리 당 같은 예. 경우는 국회의원이나 당직자 둘 다 조직적인 규율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돌직구 질문 비슷한 건데요. 요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죠? 한 자리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 많던 지지율 다 어디로 갔습니까? 안철수 현상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 열망은 그대로 있다고 봅니다. 열망 그대로 있다? 예. 정치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예.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우리 삶의 문제 정치가 좀 해결해달라. 네. 그 열망은 지금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게 잠재있던 열망들이 다시 지금 잠재있지 않다고 봅니다. 잠재있지 않다? 헬조선이라는 말 자체가 나타나는 것이 예전보다도 지금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치가 제대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불만은 엄청나게 크게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예전에는 그런 불만과 그런 것들이 예. 그 안철수 현상이라는 예. 형태로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안 의원님은 왜 그러면 그 분출되는 욕구를 이렇게 대변하지 못하시는 건가요? 처음 이제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도 예. 그분들의 이제 정치 변화에 대한 그 요구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도구로서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예. 이제 정치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 충분히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년 정도 지나면서 이 정치 한국 정치 현실이 어떤가 예. 그리고 어떤 일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걸 관철시킬 수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그 다시 제가 야당 바로 세우기 운동이겠습니다. 그래서 전통 운동 비슷한 건가요? 네. 네. 그래서 야당이 바로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국민의 열망을 제가 그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고 그게 제가 정치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네. 왜 정치를 하는가? 그러면 지금은 제가 속해 있는 정당이라도 먼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패 척결이라든지 예. 이제 낡은 진보 청산 같은 이야기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그 정당 지금 속해 있는 정당을 바꿔내는데 예. 몸을 바치시는 거고 이른바 플랜 B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그 천정배 신당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비주류에게서 얘기하는 어떤 새로운 정치 결사체 이런 것과는 지금 전혀 뜻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외부의 눈을 돌릴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내부 혁신과 지금은 내부만 제대로 그 정리가 되면 내부만 제대로 바뀌고 국민들이 신뢰를 얻으면 그건 자연히 외부의 그런 흐름들도 그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내부 혁신에 저는 집중해야 된다. 그게 유일한 길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국민들 눈높이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정당도 혁신 못하면 자기 정당도 못 바꾸면 나중에 집권했을 때 국가를 어떻게 네. 저기 혁신한다고 그렇죠? 믿겠습니까? 네. 그리고 정당 내에서 부패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하면 그러면 국가를 맡을 때 어떻게 그 부패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신당을 추진하는 천정배 의원 뭐 지난번에 돌직구에 나오셨는데요. 네. 지금 야권 특히 새정치연합 수리 불가다. 수리해서 쓸 수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 안 의원님은 수리화해서 혁신해서 다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제 저 나름대로 생각을 이야기하고 예.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도부가 답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대표, 당 대표를 이제 하셨고요. 이제 합당한 예. 직후에 그때 이렇게 어떤 정치부 기자로서 이렇게 보기에 대표면은 약간 당내 기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예. 별 기반 없이 대표를 하시다가 이제 큰 선거에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나셨는데요. 예. 정치라는 게 이제 개인의 역량과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이제 항상 좀 궁금합니다. 이제 안철수 의원님 주변에 좀 정치를 그 같이 하는 새로운 정치를 예. 위해서 지금 뜻을 같이 모으고 있는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얼마나 계신지 혹시 예. 자꾸 떠나는 사람들 얘기가 정치면의 뉴스로 나오고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안 의원님의 그런 부분이 약점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저도 사실은 가졌던 의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을 때는 네. 그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끈끈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제가 회사를 할 때도 일반 대중이 저에 대해서 보는 시각보다 회사 내부 직원들이 저와 더 가까웠습니다. 네. 네. 교수할 때도 일반 전체 카이스트 학생들보다는 제 수업 듣는 학생이 저랑 네. 더 가까웠고 네. 제 지도 학생은 훨씬 더 가깝고 신뢰관계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정치에 와서는 반대 이미지가 반대네.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물론 제가 부족한 탓이겠습니다만 그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시작할 때 먼저 정치하겠다고 결심하고 주위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코어 그룹을 형성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선거를 치를 때 이제 캠프가 꾸려지면서 이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순서가 완전히 반대였던 겁니다. 그렇군요. 먼저 300명 정도의 캠프가 꾸려지고 이제 그 다음에 그 300분이 다 코어 그룹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중요한 점들 상의드리고 신뢰관계가 생기는 분들이 10여 분이 코어 그룹이 되는데 네. 그 과정 중에 예를 들면 그러면 나머지 290분은 섭섭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런 과정을 제가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미리 그런 과정들을 알았다면 미리 상의를 드렸을 텐데 그래서 그 일반 정치인들과는 다른 과정을 밟다 보니 아마 그 일은 저한테만 생기는 일 아니었나.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안 의원님하고 좀 이런 그 같이 꼭 개보라기보다도 개파라기보다도 예, 예. 이런 일을 같이 좀 긴밀하게 의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예, 그게 그래도 이제 그 같이 일을 하면서 좋은 점 아닌가 싶습니다. 몇 분 정도 여러 의원들 네. 그 몇 명 됩니다. 같이 지금 서로 의논하고 네. 고민하고 그 제가 이제 이 혁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서로 상의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취재해서 제가 이름을 한번 맞춰봐야 되겠네요. 예, 예. 하나 더 있는데요. 이런 게 궁금합니다. 사실 정치하다 보면 사람이 몰려드는데 예.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좀 약간 사기성 있는 사람인지 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은 그 한 사람 안에도 그 어떤 그 사람을 예, 규정하기도 쉽지가 않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안 의원님 나름대로 신당을 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분간을 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분들 예. 어떻게 분간을 하셨습니까? 결국은 그 함께 일하면서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두고두고 하게 됩니다. 저는 문재인 대표와의 그 안철수 의원님의 관계 굉장히 궁금해요. 최근에 두 분께서 예. 배석자 없이 단 둘이 만난 적이 있습니까? 배석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만날 때는 배석자가 있었잖아요. 양쪽에서. 예, 예. 그런데 두 분이서만 만난 적은 있었나요? 예. 그 전에 또 배석자 없이 만난 적도 있습니다. 두 분이서 이렇게 배석자 없이 나누면 어떤 얘기를 나눌까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터놓고 좀 속 터놓고 말씀을 하시면. 짧게 만나지는 않고 항상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한 시간 이상 많은 시간을 나누시네요. 그렇게 예 됩니다. 근데 두 분이 대선 과정에서 이러한저런 일들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 탈당하라 그럴 때는 또 두 분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시기도 하고 예. 두 분과는 관계가 어떻게 좀 규정을 해야 돼요? 또 표현을 하자면 뭐 협력적 경쟁 관계 같기도 하고 경쟁 정치적인 정적이지만 또 서로가 또 서로를 필요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 우선은 최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비판에 대해서 생각이 같았던 부분은 예. 그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 지금 박 대통령이 정말 틀린 생각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한 비판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치를 예. 바꿔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니까 저는 이게 뭐 개파에 관련 없이 또는 정치적인 득실과 상관없이 그 눈높이에 맞춰서 저는 이야기할 뿐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총선. 총선이 지금 뭐 이렇게 아주 많이 남은 건 아니에요. 근데 야권이 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 핵심 전략 하나 있다. 이렇게 하면 이긴다. 뭐 이런 게 있으면 꼽아주세요. 저는 그게 혁신이라고 봅니다. 혁신이다. 야당이 제대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 지금 남은 한 석 달 정도 열심히 하면 내년 1월 정도부터 그 공천을 비롯한 선거 전략을 펼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벌써 선거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누가 어느 지역구 이쪽으로 가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느냐면 어떤 놈이 공천받든 나는 상관없다 이런 생각들입니다. 예. 그걸 여의도 저 포함해서 정치인들이 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치인이 어디 가고 누가 공천을 받고 안 받고 이럴 게 아니라 당 전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결국 혁신이네요, 키워드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데요. 동시에 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그 박문진 이사장이 뭐 문재인 대표를 예. 무슨 뭐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또
이게 그냥 뭐 단순히 그 개인의 문제는 아닌 게요. 그런 분들을 주요 공직에 발탁해서 쓰는 정부와 대통령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국사교과서를 지금 국정화하겠다고 막 다음 주 정도에 공식화할 것 같거든요. 예, 예.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완전 시대 역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70년대로 가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로 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국정교과서를 만든다는 그런 시대 역행적인 발생을 하는지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박문진 이사장의 그런 그런 사고방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그걸 국회에서 아주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것이 아마 그 지금 그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반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왕적인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전략공천에 뭐 저기 힘을 행사할 수 있다든지 네. 원내대표 자르는 걸 성공도 했지 않습니까? 성공했죠. 네. 그런 건 이제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그 원칙을 개념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012년 대선 때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질문을 던졌을 때 상당히 좀 모호하게 답변하시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제 오늘 인터뷰 다시 해보니까 굉장히 직설적으로 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치 입문 이후에 본인의 어떤 변화가 좀 큰 변화가 뭐예요? 이를테면 그 화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람과 관계라든가 좀 변한 게 있습니까? 처음에 의과대학 교수하다가 네. 이제 창업해서 사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영업하는 일입니다. 네. 네. 처음에 적응이 안 됐습니다. 예.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부터 해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까지 네. 네.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전체적인 걸 파악한 다음에는 전념해서 열심히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사 뭐 제대로 잘 안정시킨 거죠. 네. 4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네. 지금 이제 3년 지났습니다만 그 대표 경험이 저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짧지만 네, 예. 그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았습니다. 핵심적인 것에 대한 압축 경험을 넘어서 농축 경험을 예, 예. 한 셈인데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낡은 정치 방식에 순응해서 낡은 정치 하자는 건 아닙니다. 네. 저는 이제 거기서 통용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파악한 다음에 저는 저 나름대로 방식으로 그 국민들의 열망을 최대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법 찾아내고 뚜벅뚜벅 걸음 걷겠습니다. 정치 시작하실 때 근데 바둑으로 치면 초단에 입단하신 거고요. 예. 1년에 1단씩 승진하니까 지금 한 3단쯤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정치 토크 돌리고에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안철수 현상의 주인공이셨는데 정치를 잘하셔서 꼭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를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